GM팜텍이라는 종목인데요. 팀장님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일일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예.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제는 정말 더 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급락을 하게 되네요. 예, 아무래도 GM팜텍의 어저께 상한가가 가는 흐름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. 아무래도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회사의 비중을 담기에는 조금은 힘든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하락의 원인은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나왔습니다. 어저께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왔는데 우선은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배열 상태에서 차 강한 상승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다라고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. 상한가 가는 종목은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한가 강한 힘을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급을 드렸던 건데 보시게 되면 이 회사 보시게 되면 항상 제가 가끔씩 방송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이제 종목 좀 분석해달라고 오잖아요. 그런 것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재무적이거나 이런 거 체크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리거든요.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잠시만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GM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약 ODM 생산하고 있고 또 신약 개발하는 업체인데요. 지금 회사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치는 없어요. 왜냐면은 증권사에서 주목받지 않는 회사이거든요. 회사 자체가 큰 회사가 중대형 회사가 아니고 스몰캡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 부분이 안 나오는데 지금 분기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3월, 6월 적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. 결국은 매출액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다라는 걸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. 유상증자, 결국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내가 시장에 대해서,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돈, 그러니까 주가가 회사 자체가 기업 자체가 돈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나 이런 설립을 할 때 공장 증설할 때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주주분들에게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이걸 많이 보거든요. 기업 자체 재무가 부정적과 안 좋다라고만 보는 걸 많이 봅니다. 항상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바로 10% 하락했고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. 아무래도 지금 GM팜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ODM 생산, 실적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조금은 부족한 회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이슈만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유상증자를 맞아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 회사가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은 바이오, 투심이 회복이 되는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업체일 때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게 재무,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든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또 하나 같은 경우는 GM팜텍은 정치 테마주에 엮인 부분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엮인 테마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까지 총선이 좀 멀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실적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.